교사 상처. 교사의 상처는 누가 치유해 주나요? 교사 상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성장학교 별의 교장인 저자 김현수 씨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교사가 있는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 교사 상처라는 말은 교사 마음의 상처 혹은 가르침의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사이기에 받는 그 자체의 상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가르침의 상처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쓴 말이기도 하죠. 교사들은 아이들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지만 또 아이들로 인해 치유받기도 합니다. 나아가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유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사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사로 지내기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존중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다루기도 어렵고 선행학습을 하고 온 아이들과 재미있는 수업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르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행정 업무까지 해야 하는 현실도 아이들 외에 학부모, 동료 교사, 관리직 교사들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1인 다역을 맡은 교사들의 일상은 너무 고달파서 일과가 끝나면 완전히 지쳐 녹초가 된다고 해요. 아무리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교사라고 해도 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재 교직입니다. 교사로서 가장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도 거친 환경들로 인해 나만의 교육 철학을 갖기 힘든 것이 지금의 교사들입니다. 이 책은 자신을 교사라고 밝힌 장은하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멀고 높은 데 있는 행복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현실 속에서 실천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한 책, 교사 상처였습니다.